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신생팀 대명 킬러 웨일즈는 디펜딩 챔피언 안양 한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아시아리그 데뷔전이자 올 시즌 개막 3연전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전 소식을 비롯해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의 개막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5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59회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8월의 마지막 날 비오는 날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했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참 비시즌에 아이템도 부족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바쁘게 뛸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부터 피곤해지네요. 네. 이제 세 경기 끝났을 뿐인데. 그러네요. 아, 또 앞으로 또 내일부터 9월인데 9월에 이제 본격적인 또 시즌으로 들어갈 텐데 더 기대가 됩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가 인천 선악 국제 빙상장에서 올 시즌 개막을 함께 했습니다. 다른 그 일본 팀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그 최종 예선 네. 치르는 관계로 우리나라 팀들끼리 먼저 올 시즌을 개막하게 됐는데요.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시즌 개막전이 열리고 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아시아리그를 뭐 오래 보아왔던 거는 아니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개막 3연전이 아니었을까 네. 네, 싶을 정도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이 개막 3경기인데 이 3경기 안에서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참 이러기도 힘든데 말이죠. 네. 경기는 3개밖에 없는데 네. 내용도 뭐 일방적이긴 했는데 네. 네, 할 얘기가 많네요. 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8월 27일 토요일 개막전이었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리그의 개막전이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창단 첫 경기 또 홈 개막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기였는데요. 이날 현장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일단 관중이 1,700명이 왔다고 일단 대명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플레이오프나 챔피언 결전전 때 보아왔던 그런 환호성을 개막전부터 크게 들을 수 있었죠. 물론 개막전이기도 하고 뭐 무료 입장이기도 했고 네, 그만큼 또 홍보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랬는데 그 정도 왔다.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하키 보면서 이렇게 많은 관중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보통 이제 뭐 연세대 고려대 정기전 때나 네. 뭐 학생들로 꽉꽉 채워지고 했는데 뭐 순수 이렇게 아시아리그 때문에 보러 왔던 거는 글쎄요. 저는 안양할라 포스트 시즌 이후로 처음이지 않나. 그 경기장에 네. 들어가는데 경기장 바깥에 주변에 막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좀 주차장도 네. 꽉 차 있고 뭔가 오늘 경기 있는 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휑하는 네, 그렇죠. 그런 선악 경기장만 봤었는데 네, 참 분위기만큼은 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대명그룹 회장, 한라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아주 뭐 관계자분들도 많이 왔고 풍성한 그런 개막 행사도 있었고요. 치어리더까지 왔던데요. 아주 뭐 시끌벅적한 네,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대단한 열기 속에 경기가 시작됐고요. 사실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그 예상들이 있었겠죠. 네, 저희도 많이 했었죠. 네, 객관적인 전력차는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디펜딩 챔피언과 신생팀의 대결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선제골이 나왔어요. 그렇죠. 안정현 선수가 먼저 2분 만에 1피리어드 2분 15초 만에 네. 네. 안정현 선수가 올 시즌 아시아리그 1호 골 주인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안정현 선수의 리그 데뷔골 인생골의 시작이죠. 네. 네. 참 이게 올 시즌 개막전 첫 골을
본인의 데뷔골로 장식을 했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골이었습니다. 네. 그 안양하라가 이렇게 첫 골이 쉽게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를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경기 자체가 사실 뭐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라의 경기력이 1경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이렇게 처음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한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제 생각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경기를 살펴보시면 대명이 꽤 득점을 했거든요. 이제 또 막 좀 따라오는 그림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안정희 선수가 첫 골을 넣었다는 것이 결국은 예 좀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1피리어드만큼은 또 시작하자마자 대명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했었을 법해요. 예, 절반 이상이 데뷔전을 갖는 상황이었고 또 시작하자마자 안양할라를 상대로 또 연습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양할라 주도하에 경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네. 네, 그 덕분에 안 좋은 경기력임에도 불구하고 안양할라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세 시즌 50경기에서 한 골도 없었던 안정현 선수가 자신의 첫 골을 알리면서 안양할라가 주도권을 잡았고요. 1피리어드 그 경기에 또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개막전 파이트가 있었어요. 네. 1피리어드 중반이었습니다. 올 시즌부터 그 심판 쪽에서 그게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싸움이 붙으면은 1대1로 붙었을 경우에는 그냥 내비둬라. 네. 네. 그리고 싸우고 난 뒤에 이제 페널티와 징계를 주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NHL이나 아니면 다른 리그들처럼 좀 더 그런 파이트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네 개막전 시작하자마자 1피리어드에 대명의 박태환 선수와 한라의 알렉스 플란트 선수 간의 파이트가 벌어졌고 결국 이 결과로 두 선수 모두 14분간 퇴장 네 미스컨덕트 페널티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양쪽에 한 선수가 빠졌고 근데 여기다가 또 안양할라는 바로 뒤이어서 이동구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면서 정말 안양할라로서는 수비수 두 명이 이탈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 이동구 선수가 중간에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좀 넘어지는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일어나지도 못했고 한쪽 다리 힘이 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 부상을 당한다면 꽤 크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하달까 그 뒤로부터는 뛰지 못했고요. 예 지금은 부상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이제 무릎 인대 손상이라는 3주 얘기가 안팎 나왔고 이런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개막 전부터 다쳐서 그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일단 한 3주 정도 뭐 치료와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안양할라가 지금 수비수가 6명밖에 없는데 네 5명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게 더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변수가 됐죠. 그리고 네. 이 경기에서 또 이 부분이 좀 문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 이제 나간 거는 결국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란트 선수도 그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훈 선수도 부상으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안양하는 디펜스 4명으로 한 앞으로 14분간 동안 예. 플레이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할라가 개막전에 조금 꼬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하지만 안양할라는 또 추가골을 연이어 넣으면서 치고 나갔습니다. 이 피리어드 들어서 김기성, 신상우 선수의 골이 있으면서 3대0까지 앞서 나갔는데요. 역시 뭐 전력차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또 경기는 반전이 됐죠. 네, 뭐 이 피리어드 종료 막판이죠. 어느 정도 몸 좀 풀렸을 법한 대명 킬러 웰즈 선수들의 반격이 몇 차례 있었고 예, 윤상훈 선수가 예, 외국인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호쾌한 슈팅으로 첫 골을 기록했고 창단 1호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리어드 1분 29초를 남겨놓고 윤상훈 선수의 아주 시원한 슈팅이었어요. 네. 팀 창단 첫 골이자 본인으로서도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는 그렇죠. 양 팀 모두 첫 골이 아주 의미 깊은 골이어서 의미가 담긴 골치고 상당히 멋있는 골이었기 때문에 네. 네, 스스로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골 이후에 바로 46초 뒤에
박기선 선수가 추격골을 터뜨렸고요. 네. 3대 2 한 골 차로 추격하는 대명이었습니다. 요게 좀 잎이 중반에 터졌으면은 그렇죠. 예. 좀 더 따라붙을 수 있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게 거의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나왔던 골들이어 가지고 3피리어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예. 그 전까지는 대명이 이런 한 방이 있다.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였습니다. 분위기를 타면서 연달아 두 골을 올렸고요. 결국은 그 최고조로 치솟은 분위기 속에서 이 피리어드를 마쳤어요. 아 역시 그 홈팀이 좋구나라는 걸 느낀 게 현장 분위기가 대단했거든요. 아, 그때. 근데 이제 잎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15분이잖아요. 네. 예, 그 사이에 다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분위기를 좀 3피리어드에 이어갈 수 있었으면 대명으로선 좋았을 텐데 네.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바로 3분 만에 다시 한번 안양할라 신상훈 선수가 달아나는 골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이 골이 꽤 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동점이 되기 전에 예, 시작하자마자 또 달아나는 골 예, 3분 만에 먹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됐고 결국은 뭐 경기 종료 막판에 5분여를 남겨놓고 김기성 선수 골이 더해지면서 5대 2. 여기서 사실상 승부는 나지 않았나. 네, 그렇죠. 네. 바로 이어서 뭐 아담 에스토콜레 선수 네. 한 골 많이 했고 뭐 그랬습니다만 신상훈 선수가 마지막에 경기 종료 직전에 여섯 번째 골까지 장렬했습니다. 6대 3 안양 한라가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는 스코어 차가 좀 안 난 감도 있고. 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개막 전에 제가 뭐 고쿠도 때 예를 들면서 뭐 11대 1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행히 그 정도까지 불상사는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고. 네. 하지만 이제 경기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아시아 리그에서는 통용되기가 힘든 대명의 그런 조직력과 플레이여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없지 않아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안양할라가 또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양팀이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덜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첫 경기였습니다. 예, 분전하긴 했지만 결국은 예, 부족했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예, 그 김기성 선수한테 두 골을 내준 플레이가 사실 똑같은 플레이에서 두 네. 골을 결국 허용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뭐 경기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뭐 브레파인 선수가 찬스를 잡았을 때 그걸 사실 넣었으면은 또 알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나올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6대 3이란 스코어는 그렇게 예, 뭐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결국 여섯 골을 실점을 했다는 이야기니까요. 수비에도 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뭐 그래도 이날 경기 이후에 어쨌든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사실 세 골을 넣을 것이라고 본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았을 텐데 세 골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날에 대한 기대를 올리기에는 좀 충분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세 골 넣었던 게.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리그 레벨에서의 스피드와 그다음에 공간 싸움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크게 났었던 것 같고 네. 네, 요게 2차전, 3차전까지도 쭉 이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명 킬러 웨일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명 킬러 웨일즈 입장에서는 또 첫 경기고 홈 개막전이고 어떤 경기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남달랐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몸 상태나 아니면은 경기력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학교 졸업 이후에 뭐 거의 9개월, 10개월 가까이 게임을 안 뛰었었고 저 외국인 선수들도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뭐 안양할라 선수들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또 뭐 세계 선수권부터 해서 진천에서의 뭐 체력 훈련까지 해서 스케줄이 빡빡하게 이어진 반면에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쳐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그런 경기력의 차이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들이니까 계속 시즌 경기들을 치르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뭐 정신적으로 동기부여가 좀 잘 된 경기였는데 뭐 최강팀 한라의 전력은 역시나였고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어느 정도 버티면서
경기를 끌어갔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그 안양알라의 경기력이 개막전 때 별로 좋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손발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턴오버도 많았고 아직 정상 전력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현숙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안양알라의 경기? 예, 턴오버가 진짜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았죠. 이제 특히 1피리어드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1피리어드는 진짜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몸이 좀 풀리고 난 다음에는 이 피리어드 뭐 중반 넘어간 다음부터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던 건 결국 이제 수비수들이 결국 또 이탈을 했던 게 또 좀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이 부분은 앞으로 안양알라가 사실 좀 보완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안양알라 입장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성적을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그 개막전만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네. 경기였어요. 또 그 시즌 전에 우려했던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꾸려갈 그렇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 네. 그 불안감이 개막전 때부터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예, 사실 포워드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시아 리그는 세계조를 돌리는 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또 세계조를 돌리는데 이제 네 번째 조는 잘 쓰지 않는 뭐 이런 팀도 많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포워드에서 사실 부상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 안양알라가 제가 쪽에서. 예.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비에서 큰 부상이 나온다면 이번 시즌 정말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첫 경기부터 거의 수비의 에이스급인 에이스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우 선수가 지금 2-3주 동안 부상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양알라가 또 이제 또 그 2-3주 안에 또 사할린을 만납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이동우 선수가 사할린 전에도 복귀를 못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첫 사할린과 만났을 때 기선 제압에 실패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또 안양알라 선수들 컨디션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좀 몸이 무거워 보인다는 얘기도 은현숙 기자님도 하셨었는데 특히 저는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 부상 이후에 그렇죠. 이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거는 감안을 합니다만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그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금은 저는 좀 걱정도 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세계 선수권 때 입었던 부상이 생각보다 많이 컸던 모양이었고요. 네. 또 이제 그거를 치료하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또 체코 훈련에도 따라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동료 선수들보다는 훈련량에서 좀 차이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제 다리 부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원래 했었던 것만큼 오프 시즌에서의 트레이닝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확실히 테스트위드 선수가 예, 몸 상태가 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보여줬던 이제 스케이트 몸집이 크면서도 아시아 리그에서 레벨을 딱 비교해봤을 때는 꽤 폭발력 있는 스케이팅 스피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죽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제 좀 스크리너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라서 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안양알라가 지난해에 보여줬던 그런 막강한 공격력, 화력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역할이 클 텐데 최근 두 시즌 동안 그 60포인트 이상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위드 선수의 컨디션 회복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막전 끝나고 두 명의 선수, 양쪽에 한 명씩 만나봤는데 1억 골들의 주인공이죠. 대단한 그 추억을 남긴 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안양할라의 안정현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1억 골이자 본인의 데뷔골 성공시켰죠. 안정현 선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안양할라의 안정현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한 가지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올 시즌 첫 골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여쭤볼게요. 기분은 무척 좋고요. 언제든지 골 넣으면 좋은 기분인데 오늘 첫 골을 이기고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한라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오늘 개막전 첫 골이 더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안정현 선수 본인의 아시아리그 데뷔 첫 골이더라고요. 이 데뷔 첫 골이라는 의미 또 개인적으로 특별할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생각은 많은 생각 없이 그냥 뭐 언제든지 골은 터질 거라 생각하고
했으니까 뭐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뭐 들어갈 거 제가 자신을 믿고 언젠가는 들어갈 거라고 믿었으니까 뭐 골을 처음에 그렇게 운 좋게 저한테 바운스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처리해서 뭐 깔끔하게 끝내서 되게 뭐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올 시즌에 특별히 또 안정현 선수 눈에 띄는 것이 등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13번에서 올 시즌 93번을 달고 뛰고 있는데 네. 등번호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등번호 바꿨고요. 그리고 93번은 뭐 제 생년월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해보자 의미에서 바꿨습니다. 네. 아, 그 바뀐 등번호에서 올 시즌 좀 달라진 각오 뭐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올 시즌 정말 최고의 스타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더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입니다. 네. 올 시즌 목표와 함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각오는 뭐 일단 우리 팀이 작년에 챔피언십을 이기고 정규 시즌도 우승했으니까 뭐 팀이 일단 그 챔피언십을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물론 선배들하고 뭐 모든 선수들하고 다 같이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게 그리고 뭐 저 자신은 이제 이 분위기 그대로 시즌 끝까지 이렇게 똑같은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고요. 오늘 승리 또 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양할라의 안정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안양할라의 안정현 선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첫 스타트를 너무 잘 끊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시즌 끝까지 이어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그 본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또 등번호도 바꾸고 했다는데 이 변화가 바로 첫 경기부터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올 시즌 더 기대가 되네요. 네. 확실히 이제 감독이 변화한 게 또 약간은 또 안정현 선수 롤에 약간 변화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리베버 감독 은 안정현 선수를 거의 잘 기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뭐 패트릭 감독은 초반부터 확실하게 기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뭐 연습 경기 때도 뭐 골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게 이제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감독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도 하니까 좀 골고루 모든 선수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활약을 했다라는 것은 고분적인 일일 것 같고요. 요거를 계속 유지시켜야 계속 상위 라인에서 뛸 수 있을 건데 예, 그 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안정현 선수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출장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의 윤상원 선수를 또 만나봤습니다. 팀 창단 첫 골! 대단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가 계속되는 한 그, 네, 계속 나오게 되는 그 이름이죠. 기념 퍽을 들고 네.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네, 대명 킬러 웨일즈의 윤상원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대명 킬러 웨일즈 팀 창단 첫 골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은데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네, 포워드다 보니까 시합 전에 창단 첫 골을 넣고 싶다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돼서 기쁘지만 또 팀이 승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뭐 팀으로서도 그렇고 윤상원 선수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아시아리그 데뷔전이었습니다. 그 첫 경기를 치르셨는데 그 경기에 대한 또 소감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공식 경기를 치른 게 한 약 9개월 정도 만에 게임을 뛰는데 그래서 좀 템포나 그런 거에 좀 적응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또 데뷔전이고 또 루키다 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그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시아 리그 자체가.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그 많은 관중분들이 오셨습니다. 개막전이기도 했고 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첫 경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와주신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단 첫 경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또 팀이 될 테니까 많이 찾아와서 네,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멋진 경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윤상원 선수 앞으로 역사에 기록될 그런 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9개월 만에 공식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참 그동안 9개월 동안 경기가 없었다는 것도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상당히 긴장이 됐을 법한 데뷔전이었을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아시아 리그가 어렵지 않았다는 소감을 밝혔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윤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활동력과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앞으로 1라인에서 지금 뭐 개막전 때부터 그랬는데 외국인 선수 두 명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 선수 두 명과 더불어서 대명 킬러 웨일즈의 좀 득점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개막전 또 골을 기록했으니까 앞으로도 윤상호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의 개막 시리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는 바로 다음 날 8월 28일 일요일에 2차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날 일단 경기의 변수는 양 팀의 부상 선수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였는데요. 네. 안양 한라의 이동구 선수, 문국환 선수,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의 김범지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요. 네. 이 결장 변수가 양 팀에게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의문 부호였는데 자, 경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너무 일방적이어서 글쎄요 많이 좀 달랐는데 1피어도 초반부터 안양 한라의 골 퍼레이드가 있었죠. 에릭 리건, 안정현, 브락 라던스키, 신상우, 김원중 선수까지 1피리어드에서만 5-0이라는 스코어가 났습니다. 1피리어드 이미 승부가 갈렸어요. 예, 사실상 5-0이면 갈렸다고 볼 수 있는 스코어가 나왔죠. 이렇게까지 그 1차전 때와는 다르게 좀 대면 킬러가 일찍 무너졌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안양 한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슈팅 시도 같은 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니면 안양 한라 쪽에서 이제 약점을 확실하게 잡고 분석을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네. 안정현 선수가 또 골을 넣었죠. 3년간 50경기에서 한 골도 없었던 선수가 지금 두 경기 만에 두 골을 넣는 그런 또 스타트를 보였고요. 이 피리어드 들어서 또 뭐 안양 한라의 골 행진은 계속 됐는데요. 안진이 성우재 선수의 추가골이 있었고 3피리어드에 또 에릭 리건 선수의 연속 추가골. 9-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이날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 피리어드 들어서 대명 킬러 웨일즈의 정말 반가운 선수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엄연승 선수가 골리로 투입이 됐어요. 참 저희도 경기 끝나고 만나봤지만 너무너무 반가운 네. 정말 그 뜻깊은 그런 복귀전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 제가 아시아리그 봤을 때가 엄연 선수 군대 가기 전에 시즌 치르고 있을 때여가지고 네, 그때 보고 처음 보는 거라가지고 뛰는 네. 모습을 네, 너무너무 반갑고 네, 좋았습니다. 엄연승 선수 잠깐 소개를 드리면 2007-2008 시즌에 아시아리그 데뷔를 해서 그해 바로 리그 신인상을 받았고요. 뭐 그 정도로 화려한 데뷔를 했었고 그리고 뭐 2013년까지 국가대표팀의 주전골리로 네. 활약을 했었죠. 또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베스트골리상 뭐 수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군 입대를 하면서 좀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다가 이날 경기장에서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가 경기 끝나고 엄연승 선수를 또 만나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엄연승 선수의 인터뷰 함께 하시죠. 오늘 어떻게 보면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준비가 덜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을 들어오면서 저는 저희 팀이 워낙 전력이 약하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회 골 차이가 많이 날 때 솔직히 조금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역시 많이 힘들었고요. 네,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뛰고 싶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냥 좋았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거 감독님이 그냥 편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들어가서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 상태도 확인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게임 뛰니까 게임 감도 어떻게 보면 좀 체크를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객관적인 전력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 모든 선수들 마음 모으고 열심히 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팬들한테 좋은 경기, 감동 있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는 게 일단 저희 팀 올해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팀이 되길 바라고 저도 거기에 보탬이 되고 싶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 엄현승 선수였습니다. 1피리어드 5대0의 스코어를 보고 출전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팀 전력 자체가 지금 뭐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리 멘탈 면에서도 어느 정도 교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1대 뭐 1피리어드 5대0 났을 때 밑에 벤치를 보니까 몸을 풀고 있더만요. 네, 네 그래서 아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너무 너무 뛰고 싶었다고. 네, 그 말이 이 멘트가 참 와닿네요. 네, 저도 참 와닿았습니다. 네, 또 최선을 다해서 감동 있는 경기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얘기해줬습니다. 이날 2피리어드, 3피리어드 40분 출전을 했고 총 36개의 슈팅을 받았어요. 그중에 4실점을 했죠. 네. 네. 앞으로 엄현승 선수가 뭐 계속해서 경기의 모습을 드러낼 텐데 새로운 하키 인생이 시작된 만큼 뭐 본인도 각오가 대단할 것 같고 또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엄현승 선수의 또 경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에릭 리건 선수의 해트트릭과 함께 9대0 안양 한라가 2차전까지 연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어제 8월 30일 화요일에 양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 3차전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양팀의 부상 선수들은 결장을 했고요. 4대0이라는 스코어로 안양 한라가 수입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좀 들어가 보죠. 1피리어드 슈팅수에서도 두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좀 대등한 양상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찬스 부분에서는 오히려 대명 쪽에 기회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파워플레이나 5대3 파워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던 게 좀 아쉽죠. 네. 그러게요. 그 1피리어드의 수적 우세에서 대명이 선취골의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선취골이 터졌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조금 수월하게 갈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안양할라가 2차전에 괜찮은 경기력 이후에 또 3차전에 또 별로 그렇게 좀 왜냐하면 또 라인 변경이 꽤 많았습니다. 네. 3차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약간은 좀 불안한 경기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첫 골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또 예, 또 실점을 하기도 했죠. 뒤에 나오는 예. 상황이지만 예, 거기서 또 분위기가 또 약간은 넘어가지 않았나. 예. 나름 1피리어드 실점하기 전까지는 1, 2차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간을 메꿔주는 모습이나 아니면 스피드를 따라붙는 모습이나 한 부분은 확실히 두 경기를 치러 오면서 대명 킬러웨즈 선수들이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파워플레이에서의 대처 능력에서는 네 그래도 안양할라니까 네.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할라가 그 파워플레이 계속된 위기 상황을 잘 넘겼고요. 결국은 1피리어드 종료 48초 전에 안양할라의 파워플레이에서 신상우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세 경기 연속 선제골에 성공한 안양할라였고요. 이 피리어드 들어가서 중반에 이 에릭 리건 선수의 그 킬패스 한 방으로 또 김상욱 선수가 단독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추가골로 이 골도 역시 파워플레이 골이었고요. 네. 2대0으로 앞서갔던 안양할라였습니다. 3피리어드에도 안양할라는 계속 달아났는데요. 7분 12초에 그 알렉스 플란트 선수의 리바운드 골 3대0이 됐고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성우재 선수까지 네 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4대0 두 경기 연속 셧아웃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예, 앞에 두 골은 파워플레이 골이었고 뒤에 두 골은 이제 빠르게 공격 전개하는 상황에서 한 번에 터진 골들이어서 약간 예. 패턴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네요. 성우재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 세 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찾아보다가 좀 이채로웠던 것이 성우재 선수도 지난 시즌에 사실 37경기에 8포인트에 그쳤던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지금 세 경기 만에 4포인트거든요. 상대적으로 지난 시즌에는 경기 수에 비해서 아이스타임은 많지가 않았죠. 네. 네. 안정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좀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던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올 시즌 시즌 초반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오프 시즌에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상도 있었는데다가 어깨 부상 여파도 좀 있는데 시즌 도중에 시즌 이제 시작할 때까지 팀을 찾지 못하고 시즌 초반에 안양할라와 계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좀 정상적인 경기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올해는 시즌 전부터 일찌감치 안양할라랑 계약을 하면서 이제 몸 관리도 잘 하고 한 모습이 지금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특이한 거는 안정현 선수도 등번호를 올 시즌 바꿨지만 성우재 선수도 올 시즌 등번호를 바꿨다는 거. 등번호 바꾼 선수들이 올 시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굳이 그런 공통점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아유 재밌더라고요. 그냥, 괜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 뭐 등번호로 의미를.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두 선수 모두 등번호를 바꿨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안진희 선수도 내심 기대가 된다는 거죠. 안양할라에 올 시즌 등번호를 바꾼 선수가 3명이 있더라고요. 안정현, 성우재, 안진휘. 예. 어떻게 보면 김상욱 선수도 대명상무 때 1번 달다가 예, 들어오니까 형님이 1번 달고 있어서 19번으로 바꾼 것도 형님이 1번을 예. 달고 있어서 또 문국환 선수도 원래 19번 달고 있다가 김상욱 선수가 19번 달고 있으니까 또 예, 번호를 바꾼 경향도 있고요. 예. 네,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새로운 많죠. 각오를 다진 선수들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는 그렇게 뭐 끝났는데 마지막 1분이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사실 저는 1피부터 3피 경기 쭉 보면서 약간 루즈한 느낌이 커서 아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경기력이 둘 다 이렇게 안정적인 경기력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재미없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가장 재밌는 부분이 막판 1분에 다 나왔습니다. 막판 1분에 아주 긴 1분이 지나갔는데요. 너무 길었죠? 한 시간 네. 같은 1분. 네. 계속 이제 연속 파이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시작은 안정현 선수와 이승원 선수의 파이트였는데 이 장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공격 전개하는 과정에서 체킹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휩쓸 다음에 아마 체킹이 이루어졌나 했을 거예요. 이승원 선수하고 안정현 선수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안정현 선수 에 주먹이 먼저 나갔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뜯어 말리고 뭐하고 하면서 상황이 종료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뭐 서로의 욕설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가운데 박기성 선수하고 다시 안정현 선수하고 예, 붙는 경우가 나왔죠. 첫 번째 파이트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그 뒷상황이 조금은 예상밖의 흐름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안정현 선수와 박기성 선수의 2차 파이트. 네. 보통 벌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오지 않나요? NHL에서도. 그렇죠. 보통 한 선수 왜냐하면은 첫 싸움이 났을 때 심판이 그걸 확실하게 말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싸움에 심판이 완전히 몸이 달려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끌어안아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뜨려서 추가 그런 게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함이 나오지 예.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말렸으면은 상황이 종료되고 빨리 싸웠던 선수들은 페널티 박스로 보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욕설이 이어가고 또 주변 선수들이 모여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2차 파이트가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처리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선수들도 1차 상황이 끝났으면 아, 이 선수들은 페널티 박스 나갈 거니까 그러고 끝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감정이 남은 감정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좀 더 2차 파이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된 것 같고요. 네. 두 번의 파이트가 끝났고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선수들은 나갔고 네. 이제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재개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체로 들어온 대명의 박태환 선수와 한라의 김현수 선수 간의 3차 파이트가 벌어졌습니다. 네. 뭐 이전에 뭐 상당 시간에 서로 항의하고 뭐 벤치 쪽에서도 큰 소리가 오가고 뭐 약간은 팬들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할 정도로 네. 없지 않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뭐 싸우는 거야 뭐 경기 일부니까 그건 뭐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팬들 입장에서도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좀 길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보복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감정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럼 뭐 안에서 그렇게 감정이 폭발쳐 올라오는데 안 싸울 수도 없는 거. 이게 아이스하키 경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참 비일비재하고 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뭐 NHL에서도 뭐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예. 저 최근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네, 예. 뭐 갑자기 보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 그 경기에서 나온 세 번의 연달아 일어났던 일들이 글쎄요. 뭐 NHL하고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이제 싸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싸움은 사실 저는 피로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소를 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진짜 막 그 크로체크를 막 목 뒤로 해가지고 막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든지 네. 이런 진짜 큰 부상이 나올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싸움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NHL 같은 데서 보면은 싸움을 할 때 선수 양측이 확실하게 합의를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합의의 신호가 결국은 이제 두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상호 뭐 구두로 합의를 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글러브를 상호가 같이 집어던지는 행위가 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그냥 일단 슬래싱을 지르고 펀치를 지르고 이게 그냥 싸움 시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네.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서커펀치 그냥 악의를 악감정을 가지고 던지는 이제 그런 주먹질 이런 거라고 전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NHL에서도 하고 뭐 또 올 시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1대1 파이트를 그냥 놔두는 경향이 지난 시즌보다는 더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뭐 팬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 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뭐 환호할 수 있을 법한데 선수들 본인 스스로들한테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은 룰에 대한 숙지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1절로 해서 끝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이 감정선이 이어지다 보니까 2절, 3절, 4절 계속된 내용들이 이어지는 건데 뭐 처음 한두 번 보는 거는 재밌을 법한데 그게 또 계속 이어지고 경기가 길어지고 뭐 끝나지 않고 이러면은 또 팬들 입장에서는 지루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스스로에게도 뭐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싸움을 시작하고 끝맺음이 확실하게 교육이 되고 서로 숙지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좀 재밌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법하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뭐 선수들 싸움, 감정 싸움, 벤치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진 쪽에서 확실하게 끝맺음을 지어주고 징계를 예, 내려줘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곳곳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싸움 자체는 아이스하키의 또 흥미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경기 내적으로도 일부분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경기에서 나온 그런 양상은 좀 싸움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절차, 방식 뭐 후속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앞으로 남은 경기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싸움은 일어나겠죠.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뭐 경기 중에 일부분들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나 아니면은 후속 조치, 그다음에 선수들 간의 그런 뭐랄까요 배려랄까요 싸우는데 배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배려도 필요하겠죠. 이게 정도... 싸워서 큰 부상으로 입는다든지 네.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숙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안정현 선수, 박태환 선수는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경기 뛸 수가 없게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세 경기 내내 파이트가 있었어요. 네. 1차전에 플란트 대 박태환, 2차전 때도 김상욱 대 조재영 선수 간에 네. 파이트가 있었고. 뭐 이런 경기들이 뭐 나오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너무 아시아리그가 뭐 국가대항, 클럽 간의 국가대항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종종 나타나서 재밌게 보고 했었는데 뭐 우리나라 팀들끼리는 약간 좀 얌전하게 가는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었고 네. 또 다른 리그와 비교했을 때 NHL이나 KHL 뭐 그 밖에 유럽 리그들과 아시아 리그를 비교했을 때 아시아 리그가 약간
그런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좀 거칠고 더티하고 하드한 경기들이 나오는 것도 뭐 다양성을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팀들 얌전한 팀들이 있으면 또 거친 팀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앞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룰과 숙지 이해 이게 계속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올 시즌 3대3 연장을 도입했고요. 이런 그 NHL에서 봐왔던 파이트를 국내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점. 점점 아시아리그도 NHL화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는 다 따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경기력이죠. 예, 그렇죠. 경기력만 끌어올라와서 그런 레벨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또 양쪽에 한 명씩 저희가 선수를 만나보고 왔는데 네. 안양 한라의 신상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3차전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 포함해서 또 세 포인트를 올려줬고요. 1차전, 3차전 모두 결승골의 주인공이 또 신상훈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세 게임에서 무려 9포인트를 쓸어담으면서 양팀 통틀어 최다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뭐 이번 시리즈 3연전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였죠. 신상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기분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명 클러스가 좀 더 많이 좀 뭐라 그래야지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얘긴데요. 제 친구들도 거기에 좀 많고 또 형들도 신생 팀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도 많이 겪을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좀 한국 팀이 더 발전되려면 모든 팀이 다 좀 더 발전돼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대명은 신생팀이니까요. 좀 더 많이 발전되는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계속 메꾸는 식으로 계속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어느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다 똑같이 저희가 작전 그런 거 전술 같은 거 다 알기 때문에 뭐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물론 운이 너무 좋았죠. 뭐 저 혼자 해서 꼴른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잘해서 포인트로 올라간 거 아니니까요. 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분위기도 좋고 앞으로 이제 또 중국 게임도 있고 또 저희 홈 개막이 특히 작년 챔피언십에 만난 사할린이니까 더 긴장하면서 훈련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중국 가서 좀 더 저희 시스템적인 부분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와서 저희 홈 개막 때 꼭 사할린을 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 한라의 신상훈 선수 얘기 듣고 왔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네, 친구들도 네. 있고 동료들이고 뭐 또 같은 국내 팀이고 뭐 대명 킬러 웨일즈가 좀 더 발전을 해야 우리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역시나 차이나 드래곤 원정 가서 좀 잘 다듬어서 사할린 전 필승하겠다라고 했는데 사할린 그와의 3연전이 참 신경이 쓰이겠죠. 아마 이번 시즌 전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3연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근데 너무 변수나 악재가 많네요. 안양할라 입장에서는.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신상훈 선수는 개막 3연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본인 얘기한 대로 필승 전략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 오연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올 시즌에 하이원에서 대명으로 이적을 한 이적하면서 부주장을 바로 맡은 오연호 선수. 이날 오연호 선수를 만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래 주장 선수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네. 김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네, 부득이하게 오연호 선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연호 선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우승팀 한라를 만나서 사실 1승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저는. 그리고 뭐 지게 되더라도 뭔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좀 노력하자 이렇게 했는데 첫 게임 1대3은 스코어 3골 넣었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첫 게임 두 번째 게임이 제 생각에는 좀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게임 이후로 연습 때 이제 수비 좀 위치 연습이나 뭐 기본적인 좀 디테일한 뭐 스틱 위치나 이런 걸 좀 많이 연습했어요. 또 오늘 네 골을 먹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연습했던 게 많이 나와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원이랑 저희 팀에 임포스터 스타일의 이제 선수가 두 명 정도 있는데 뭐 이런 시합이 NHL에서 나오고 저희의 이제 싸우는 게 이제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갖고 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팅할 때 생각한 게 팔라도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러시아 이제 사할린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이 강팀보다는 전략적으로는 이제 믿고나 이런 하위 팀들을 이제 꼭 승리할 경기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팅하면서 얘기한 게 아무래도 이제 강팀이랑 하다 보니까 수비 연습이 될 거다. 공격적인 면보다 이제 수비 위치를 잡아 나가고 이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중반부로 갔을 때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시스템을 저희끼리 이제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사흘리 원정이 수비 시스템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연습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의 수비를 맡고 있는 오연호 선수입니다. 2차전의 대패 후에 수비 쪽에서 좀 연습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3차전 때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좀 팀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예, 주장 부주장 선수들 고참 선수들이 좀 네,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린 선수들도 그거를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범진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현호 선수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 팀으로도 그렇고 본인으로도 그렇고 또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딩하는 입장에서 오현호 선수라든가 오광희 선수가 수비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 무거운 그렇죠. 네, 책임을 떠안게 됐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팀들과의 연속 대결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이 수비력을 다져가는 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6강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에 신생팀이라면은 뭐 안양할라를 이기겠다, 살린을 이기겠다 이것보다는 또 이게 또 시즌 초반에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즌 후반에 뒤에 있는 이제 상대적인 약한 팀들을 상대하는 데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팀을 다 잡는 기간으로 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예, 제가 봤을 때도 좀 맞는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 간의 개막 3연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분 현장에서 계속 직관을 하셨고 다 보셨는데 이번 3연전을 통해 드러난 양 팀의 전력 뭐 올 시즌에 좀 판도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느끼셨습니까?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요? 이 세 경기 놓고 보기에는. 네. 아니 일단 뚜껑을 하죠. 열어봤으니까 개막 전에 예상했던 그런 많은 생각들의 변화가 또 있었을 수도 있고 조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예상대로 갔고요. 네. 뭐 첫 경기 때 뭐 그런 대 스코어 차이가 안 났지만 2차전 때 그게 나와버렸고 네, 3차전에서 그걸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양 팀이 나왔었고 네,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이 차이가 계속 이어지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나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안양할라 입장에서는 사할린전 홈개막전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일단 수비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이제 곽현기 선수가 군제대 이후에 또 홈개막전에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의 그런 변수를 얼마만큼 상쇄시킬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할린 경기를 무사히 잡아 넘긴다면은 네 지난 시즌만큼의 파워 파괴력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면 킬러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시즌 중반까지는 계속 이런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성장의 모습이 경기 내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좋게 봐서는 시즌 중반 좀 안 좋게 보면은 올 시즌 끝까지 네, 좀 고생스러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시즌 내내 데미언 킬러 웨일즈와 동행을 해야 하는 박힘찬 PD인데 네.
그런 과정을 다 볼 거 아닙니까? 아우 지난 시즌에 대명 성공 때도 그래가지고요. 크게 뭐 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또 촬영 승률을 또 낮추. 네 0%. 네 아직까지는 0%라는 거. 아 또 아 그 촬영 승률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네요. 이현숙 기자님은 이번 3연전 양팀의 경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 박인주 PD 말씀대로 똑같이 봤습니다. 그냥 그 예상한 수준대로 그대로 예.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안양할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안양할라 경우에는 시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불안 요소가 너무 일찍부터 터졌다는 것이 향후 시즌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큰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즌 시작 전에도 바우상 선수가 부상으로 굉장히 늦게 팀에 합류하는 상황이 결정이 난 상황에서 지금 조민호 선수도 몸 상태가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동 선수랑 문국환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입니다. 마이크 테스트위드도 안 좋죠. 예,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도 아직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회복 예, 중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정말 불안 요소가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대명을 상대로 2경기에서는 괜찮았지만 1, 3경기에서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대명 같은 경우에는 창단팀이다 보니까 아무도 강팀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창단팀이 강팀인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막대한 투자가 돼서 진짜 에이스급 선수를 다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창단팀은 강팀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약팀을 상대하는 모습이 정말 불안했다는 점이 네. 이제 안양할라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시즌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그렇죠. 감독이 바뀌었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뭐 안정현 선수라든지 성우재 선수라든지 그 요소 요소에서 작년과는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팀 케미에서는 좀 시행착오를 겪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것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항상 그런 게 나와요. 전임 감독이 잘 썼던 선수를 후임 감독이 잘 쓴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맞췄던 체제가 완전하게 맞게 돌아간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새로운 체제로 출범을 한 안양 한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은 또 게다가 지금 몸 상태도 완벽해야 될 선수들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좀 더 악재라고 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뭐 사할린 홈개막 앞두고 중국 원정을 갔다 오는데 거기서 또 부상자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그렇죠. 또 발목을 잡네요. 그렇네요. 자, 세 경기 참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그 이번 3연전 마지막에 박힌찬 PD 개인적으로 뭐 아쉬운 게 있었다면서요? 아, 네. 어제 이제 경기 촬영하러 좀 일찍 경기장을 가 있었는데 갑자기 쇼트트랙 선수들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경기 시간 한 두어 시간 앞두고. 예. 그래서 뭐 경기가 취소됐나? 이러면서 좀 의아해 했었는데 보니까 경기 1시간 앞까지 대관이 차 있더라고요. 경기 시작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까지 대관이 차 있다. 다른 선수들이 들어와서 링크를 쓴다. 네. 네. 그래서 뭐 그게 얼음 상태나 이런 게 안 좋아진다라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게 크게 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이것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다른 안양할라나 하이원 내지는 일본 팀들이나 러시아, 중국 팀까지도 그날 경기에 뭐 대관이 잡혀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조금 의아했던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본 팀들이나 러시아 팀들 그리고 중국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오전에 그 경기를 가진 팀들이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관이 아예 없거든요. 예. 정비를 싹 해놓고 얼음 완벽한 상태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날 아이스하키 경기를 위한 최상의 링크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가 아이스하키 하는 데구나. 그리고 여기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지는구나라는 게 바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다 저거하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예, 여기가 하키하는 데가 맞나 이런 생각이 하키 보러 왔는데 쇼트트랙 하고 있고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물론 이제 경기 1시간 전이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정빙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장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경기가 치러졌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현실 한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된 이유는 그거잖아요. 돈이죠, 돈. 링크장이 부족해서. 네, 링크장이 없고 링크가 부족해서. 네, 링크장이 부족하고 또 링크장 있는 데에서는 또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려면 대관을 주고 또 선수들 뭐 링크 운영을 또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예, 그거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가 그냥 우리 눈앞에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또 이러다 보면 또 다른 팀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외국 팀들 특히 외국 팀들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야구 경기 하는데 그 한 시간 전에 저기 어떻게 소프트볼 하는 팀들이 와가지고 경기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전에 정리하고 나가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는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참 그 씁쓸한 맛을 지울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었어요. 지난달에 인천시와 이제 대명 킬러웨일즈가 이제 협약식을 맺고 연고지 계약을 하고 해서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도 그런 지원이나 배려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많은 걸 배려해 주진 않았구나. 네. 지금까지 해준 것도 고맙긴 한데 네, 좀 더 다른 프로 종목들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모르죠 뭐. 경기력 끌어올리는 것도 네. 중요하고요. 경기 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비하인더넷 59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 시리즈 얘기를 나눴던 비하인더넷 59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정, 이번 주 일정이죠? 네. 살펴보겠는데요. 안양할라와 대명킬러웨일즈 두 팀 모두 원정길에 오릅니다. 네. 먼저 안양할라는 중국 차이나드래곤과의 원정 3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길림성으로 떠나는군요. 길림성은 처음이지 않나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과거에 길림성 경기가 있었나요? 모르겠네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9월 3일, 9월 4일 주말 그리고 9월 6일 화요일까지 세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차이나 드래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까지 리그 최하위 네. 약체로 손꼽히는 팀이죠. 이번 3연전 글쎄 안양할라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안양할라는 일단 변수를 최소화하는 게 클 것 같고요. 차이나 드래곤은 어떻게 상대해야겠다라는 거는 글쎄요. 차이나 드래곤의 전력이 나타난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현수 기자님이 그 시즌 전에 예상하시기에 차이나 드래곤이 올 시즌에도 최하위 후보 아닙니까? 예, 저도 최하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명 사실... 킬러 웨일즈보다도 더 약한 팀이라고 보고 있으셨죠? 사실 그 두 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예. 그 사실 두 팀이 각각의 변수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두 팀이 가질 6연전에서 결국 9위냐 8위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어쨌든 차이나를 9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차이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올해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을 받아들이면서 에반 스토플렛 선수가 예전에 있었는데 나갔고 그리고 케빈 킥 선수가 들어오고 브레파넴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예전에 아시아리그에서 뛰었던 스코파니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좀 그리고 일본인 선수들은 거의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타카하시 코스케 선수만 이제 은퇴로 나간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약간 또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대명을 상대로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안양할라가 보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차이나 데리고는 시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 상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이나 드래곤이 마지막
사할린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의외성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 안양할라에서는 또 의외로 고전할 수 있다. 압승은 또 예, 압승까지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고요. 그래도 위닝 시리즈는 무난하게 가져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예전 같으면 어? 당연히 3승이라고 예상할 수 당연히 승점 9점. 예, 뭐 당연히 승점 9점, 8점.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림성에서 한다라는 게 좀 저도 걱정은 되고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글쎄요. 압승, 고전, 압승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 선수들이 또 몸 상태가 또 완벽하다면 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또 부상 선수들도 있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예. 또 약간 그 부분도 좀 불안 요소가 되지 예, 어떻게든 포커스는 사할린 홈개막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의 부상자를 더 이상 안 만들어내는 그런 게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상 선수들 빠져 있고 첫 경기 안정인 선수도 빠지게 되고요. 뭐 이탈자들이 좀 있고요. 걱정 요소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개막 3연전 때 보여줬던 다소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 이번 차이나 드래곤 원정 3연전 동안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곧 사할린과의 홈 개막 3연전으로 이어가는 데뷔 차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 그리고 차이나 드래곤 연달아 지금 만나는데 저는 이게 안양할라 되게 좋은 일정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일정이고요. 가장 최약체로 꼽힐 수 있는 팀들을 초반에 그냥 만나면서 어느 정도 그렇죠. 팀을 가져갈 네, 그렇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골고루 모든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어줄 수가 있고 네. 그 선수들이 또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6연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변수로 자리 잡는 부상이 얼마만큼 덜 발생하느냐 그게 이제 포커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데미언 킬러 웨일즈는 사할린과의 원정 3연전이 잡혀 있습니다. 정반대네요. 9월 3일, 9월 4일 주말이고요. 9월 5일 월요일 연달아 3일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3연전 갔습니다. 리그 최강팀을 연이어 만나게 되는 데미언 킬러 웨일즈인데요. 네, 안양할라하고는 정반대 일정이네요. 네, 이번엔 또 홈도 아니고 더 어려운 원정 경기. 네, 사할린 원정. 사할린 원정이 쉬운 데가 아닌데. 지난 시즌 챔피언인 안양할라도 지난 시즌 정규리그 때 3연전 수입을 당하고 왔던 사할린 원정. 그래도 챔피언 결정전이 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참. 또 뭐 신인 선수들에게는 첫 원정끼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처음이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어요. 네,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경기 내외, 네 모든 부분에서 좀 새로운 걸 맞이하는 선수단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변수들, 변수라고 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 3연전일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할린을 방문했던 선수들이라든지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사할린의 판정 홈 판정 역시 조금 의문을 가지는 선수나 팬들 선수나 이제 감독진이 많았어요. 그런 것까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 전력 차도 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번에 사할린이 보강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뭐 러시아 2부 리그 선수들 이제 예전에 중간에 합류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예. 그급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다들.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예. 뭐 사할린의 전력. 작년보다 뭐 결코 약해지지 않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할린이기 때문에 게다가 사할린 홈 시즌 오픈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대명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6연전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앞서 오현우 선수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팀을 다 잡아가는. 수비 연습은 정말 많이 되겠구나. 네. 또 사할리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다른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서 수비 쪽으로 좀 더 훈련을 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보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원 경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더 이어서는 이제 뭐 아이스벅스나 또 차이나 드래곤과의 홈에서의 또 경기들이 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멀리 내다보고 포커스를 맞추고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시즌 초반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한편으로는 최근 두 경기 연속 무득점 경기를 했는데요. 사할린 상대로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지 몇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공격에서 어떻게 좀 활로를 찾을 수 있어야 될까요? 한 골 넣기도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정말 슈팅 수가 같습니다. 이번 경기 3연전 동안 거의 대부분 뭐 50대 10 네, 그런 비율로 그렇죠.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사할린 때는 그 비율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정상적인 경기를 펼쳐낸다라는 거는 힘들다고 봐야죠. 이제 결국은 좀 수비적으로 나와서 골을 최대한 막은 이후에 역습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한 번에 찾아오는 기회를 살려서 그거 득점하고 또 이제 다시 또 잠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좀 전력 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데미안 킬러 웨일즈로서는 걱정이 되는 이번 3연전인데 이번 3연전 원정길을 또 박힘찬 PD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가서 뭐 경기 다 담아 오실 거고 네. 뭐 경기 내용보다도 저는 이제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막 당금질해서 성장해서 더 강해지면은 또 시즌 중반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네,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인천에서의 개막 3연전은 라이브 중계가 있었는데 네. 원정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원정은 보니까 사할린 쪽에서 유튜브로 라이브를 해주더라고요. 네. 예, 지난 챔피언 결정전 때도 그랬고 네. 시즌 때도 그랬는데 올 시즌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도 인터넷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제가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면 뭐 추후에 녹화분이라도 공개가 될 거니까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양할라 대면 킬러 웨일즈 원정길에 오른다는 거 또 한 주 지켜보겠습니다. 안양할라는 조민호 선수가 이번 차이나 드래곤 3연전에서 통산 100호 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제 한 골 남았더라고요. 네. 이번 그 개막 3연전에서 어시스트만 6개를 했는데요. 한 골 남았습니다. 통산 네. 100호 골. 이거 좀 기다려볼 만할 것 같고요. 신상우 선수도 기록이 하나 있죠. 신상우 선수가 이제 통산 200포인트 네, 달성까지 3개 남았죠. 3포인트 남았습니다. 요 두 가지 기록 퍽 챙겨와야죠. 네. 네.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59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시아리그와는 별도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팀들을 선별하는 최종 예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개 국가가 참가할 예정이고요. 조가 3개의 조로 D조, E조, F조 3개의 조로 나눠져서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각 팀이 이제 한 번씩 맞붙는 이제 플리그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위 팀만 1위 팀만 힘듭니다. 평창 올림픽에 직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갑니다. 바늘 구멍이에요. 네. 각 조별 한 장씩. 예, 개최국을 살펴보면요. D조는 이제 벨라루스.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치러질 예정이고 2조는 라트비아, 에리가 2조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2조가 라트비아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F조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제 뭐 조별로 참가하는 국가 살펴보면요. D조는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덴마크, 폴란드 정말 좀 강팀들 좀 아, 그 죽음의 여기는, 죽음의 좋은 느낌인데 여기는 누가 올라가야 되나요? 여기는 사실 뭐 벨라루스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전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소치 올림픽에서 슬로베니아가 덴마크를 잡고 올라갔었습니다. 뭐 이거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 없고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단기전이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해서 뭐 당장 강팀이고 단기전이기 때문에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 셋 네 팀들이 참여합니다. 2조 같은 경우에는 라트비아,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이렇게 네 팀이 참가하네요. 여기는 라트비아와 독일 어떻습니까? 그쵸. 독일이 이번 그렇죠, 세계 선수권에서 되게 좋은 모습, 괜찮은 보였죠. 모습을 보였고 네, 네. 만약 혹시나 이제 뭐 NHL 리거가 요즘에 사실 뭐 독일에 별로 없는데 그나마 들어와서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온 드라이사이틀 같은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사실 참가할 수 있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하계 월드컵 아마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럴 변수가 있긴 한데 예 아무튼 라트비아 독일이 좀 유력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단기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지금 또 일본은 사실 일찌감치 원정을 떠난 상황이에요.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라트비아로 넘어가는 일정인데 뭐 지금 연습 시합을 네 차례 정도 가졌는데 전패를 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독일 팀들이랑 가졌습니다. 독일 네. 프로 팀들 뭐 2부 리그나 1부 리그 팀들이랑 가졌는데 모두
4경기 모두 패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F조를 살펴보면은 노르웨이, 프랑스,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이렇게 네 팀입니다. 여기도 사실 예, 다 어느 정도 한 수준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뭐 월드 챔피언십의 모습을 본다면 프랑스나 카자흐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각조 1위만 올림픽에 갈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치러지는 올림픽 최종 예선 IIHF 홈피에 가시면 아마 스트리밍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일본 팀 주목하잖아요. 아시아 리거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일본 팀의 경기도 좀 관심이 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의 시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공유를 해봐야겠네요. 네. 비하인더넷 59회였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과 함께 바쁜 일정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는 경기가 연이어 펼쳐지기 때문에 쉴 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개막 미디어데이가 잡혀있다고 하니까 다들 바쁘죠 뭐. 러시아 갔다 와서 바로 또 미디어데이는 갔다 오자마자 네. 쉴 틈이 없습니다. 이번 개막 3연전에 참 많은 관중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열기 그대로 앞으로도 올 시즌 내내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네, 안양에서 있을 안양알라 홈 개막전 때도 뭐 당연히 많이 오실 거고 또 같은 날에 하이원에서 하이원도 고향에서 홈 개막전을 그렇죠. 대명킬러웰즈와 가으니까 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링크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중이 많고 분위기가 시끌시끌하면 뭐 경기도 더 재밌어지는 것 같고요. 네, 보는 사람들도 더 재밌습니다. 선수들도 힘이 날 거고요. 네. 많은 아이스하키 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석 기자, 박힘찬 PD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